안녕하세요. 이렇다 202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가 워낙 순서대로 보면 혹시 오늘 유프로님 아니었나요? 네, 오늘 유프로 해야 될 상황인데 유프로가 못 나오게 됐네요. 아, 예, 왜 그런 거죠? 유프로가 좀 한 몇 년간 빠질 것 같습니다. 아, 네. 뭐 무슨 좋은 일이 있는 건가요? 네, 좋은 일이라서 이제 저희가 네, 한번 네. 이게 한번 공개하기로 했었는데 네, 네. 네, 경기도에 네. 여러 연구소가 있는데 네. 경제과학진흥원이라는 네. 큰 조직이 있어요. 네. 거기에 원장으로 이번에 부임을 했습니다. 아, 요 프로가. 예. 그래서 수원 광교에 가면 큰 테크노 시팅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테크노밸리. 네. 거기에 가면 이제 테크노밸리군요. 네, 테크노 시팅이 아니고. 네. 죄송합니다. 밸리에 가면 거기 이제 네. 경제과학진흥원 원장이 돼서 어떻게 보면 이제 준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죠. 예, 네, 그게 공직이니까 네, 공공기관 기관장이니까 네. 네, 네. 네, 공무원이겠죠. 네. 그러니까 어공, 어공, 네, 어공, 어공, 아, 어공이고 어쩌다 공무원, 어쩌다 공무원. 네. 그러니까 임기제, 네, 임기제 2년 임기입니다. 여하튼 뭐 축하할 일인가요? 네, 2년 동안 이렇다에는 아마 못할 것 같습니다. 아, 네. 좀 아쉽긴 하지만 네. 또 이제 안정적으로 또 수익이 생기시면 네, 네. 또 저희 이렇다 이런들한테 한턱 쏘지 않으실까 네, 네, 기대를 네. 해봐도 되겠죠? 네, 얼마 있다 이제 서울에 와서 밥 한번 네. 쏜다니까 네, 우리 방역 수칙 지켜가면서 밥 한번 먹읍시다. 네, 네, 비싼 거 먹어야죠. 비싼 거. 네. 네, 오늘 그래서 네. 알파조님이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아, 제가 원래 제 차례가 아니었는데 이렇게 네. 한 주 앞당겨서 네, 오고 네, 네. 아, 제가 갑자기 그 경제과학진흥원 원장님 전임자를 제가 잘 아시는 분이에요. 네. 그렇구나. 갑자기 생각이 나네. 갑자기 네네. 경제학진흥원장 전임자를 제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일을 같이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전임자도 알고 현임자도 알고 다 아는 거네. 그런 아, 거죠. 우연인데 네. 어쨌든 그러네요. 갑자기 그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그분한테도 제가 최근에 밥을 한번 전 원장님한테 아 그래요? 밥을 네. 한번 맛있게 얻어먹은 적이 있습니다. 작년이죠. 그러니까 네, 아직 네. 코로나가 한창일 때인데 5인 이상 금지 없었을 때 그때 한번 맛있는 밥을 한번 얻어먹은 네. 적은 있습니다. 저도 경제과학진흥원에 가서 기본소득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임직원들한테 아. 네. 자 그러면 알파조님 오늘 어떤 주제 가지고 나오셨어요? 오늘은 아마 그 청취자분들이 징글징글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네. 코로나 징글징글 하셨나요? 벌써 2년째인데요. 작년이 뭐 코로나의 해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오늘 주제도 네. 오늘 주제는 2021년 새해에 과연 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희망적인 메시지네요. 라는 네. 이제 퀘스천 마크 질문에 아, 대해서 그러니까 아. 벗어날 수 있을까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네네. 조심스럽게 이제 한번 어떻게 될지 한번 그 전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아 올해 그 우리 200회가 이렇다 200회를 첫 올해 방송으로 했는데 제가 원래 계획했던 거는 올해 경제 전망을 하려고 했었어요. 경제 전망 하려고 이러저런 자료를 찾고 검색을 하고 이제 이러는데 가장 중요한 올해 경제 전망의 가장 중요한 변수가 뭐냐면 코로나인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 문제가 그러네. 어떻게 될 건지 코로나 팬데믹이 어떻게 될 건지가 사실 올해 경제 전망을 좌우하는 가장 큰 핵심 변수이기 때문에 이것부터 먼저 정리를 좀 해보자. 이런 맥락에서 오늘 이 주제를 택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올해의 상황과 네네. 그다음에 이러저런 재미있는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들을 한번 제가 한번 쭉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사실 근대적 그 팬데믹의 원조라고 불리는 1918년도 스페인 독감 팬데믹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네네. 이렇게 연결지어서 2021년 코로나 팬데믹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를 같이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동네 골목을 지나가는데 어르신 두 명이 코로나 관련해서 토론을 벌이시고 계시더라고요. 옆에서 한번 들어봤어요. 근데 이분들의 관심사가 뭐였냐면은 백신이었어요. 왜 백신 빨리 안 나오는 거야? 그렇죠. 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주 우리나라 접종 시작 안 했죠. 2월부터인가요? 네네. 네. 그래서 이게 사실 벌써 2020년 말에는 백신이 출시됐고 뭐 유럽이나 미국 뭐 선진국에서는 접종을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시점을 올해 하반기 혹은 이제 3분기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될지 우리나라 실정은 네. 예,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우리나라 백신 가지고 말이 많았죠. 뭐 정치 네. 쟁점도 됐고. 네. 우리가 제일 먼저 확보한 백신이 이제 영국 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죠. 네. 이게 이제 다른 나라보다 한 두세 달 늦은 2, 3월경에 들어와서 접종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고요. 네. 오늘 정세균 총리가 발표한 거 보니까 코백스 퍼실리티와 계약한 천만 명분도 물량인데 그중에서 초동 물량 5만 명분은 2월 일찍 도착하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백신은 뭐냐 그러니까 회사는 또 밝히질 않아요. 아, 원래 이게 그 코백스 퍼실리티가 이게 WHO에서 주관하는 그렇죠. 프로그램이잖아요. 후진국을 네. 돕기 위한. 예, 근데 네. 여기선 선택권을 안 줘요. 아, 그런 거군요. 아. 네. 그래서 아마 모를 거예요. 아마. 네. 그리고 이제 또 정치쟁점이 되면서 이제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해서 네. 계약을 한 모더나 백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부작용이 발생해서 네. 지금 좀 시끄러워졌는데 요거는 이제 4천만 개가 계약이 돼 있어요. 이제 두 번 접종하니까 2천만 명분이죠. 지금 장바구니에 담아놓은 거죠? 네네네. 네. 요게 이제 들어오겠죠. 2분기. 네. 2분기 이후에 접종이 될 거 들어오니까 4월 이후에 공급이 시작된다. 네. 우리는 이제 2월, 3월에 아스트라제네카, 4월 이후에 모더나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어쨌건 우리가 좀 다른 선진국보다 좀 늦었지만 어쨌건 3분기 이전에 인구의 60에서 70% 정도는 접종률을 달성할 것 같으니까 네. 좀 다른 선진국과 비슷한 시점에서 집단 면역을 완결할 계획을 정부는 갖고 있고요. 네. 네, 그전까지는 아무래도 코로나 확산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통제하는 목표하고 경제활동을 정상화하는 목표 이 두 개가 양립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가 계속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제가 건강검진 때문에 이제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물어봤어요. 혹시 선생님은 백신 들어오면 맞으실 거예요? 그랬어요. 무엇을 맞으실 거예요? 그랬더니 어려운 질문이다. 백신을 맞으실 거예요? 그랬더니 네. 약간 주춤하시고 무엇을 맞을 거예요? 그랬더니 뭐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방송이라 밝힐 수는 없고 네네네. 전문가 얘기라서 그래서 그 얘기해도 네,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맞는 사람이 그분 개인 아 그분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그분은 이제 그게 불만이었죠. 고르지 못한다 자체가 불만이었어요. 우리도 개인도 못 골라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개인이 들어오는 순서대로 맞는 거니까 고를 수 있으면. 고를 수 어떤 주권, 그 건강 주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불만이신 것 같더라고요. 고를 수 있으면 전문가들은 좀 알 거 아니에요. 더 우리보다는 정보가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맞고 싶은데 이제 들어오면 그냥 들어오는 대로 맞아야 되니까. 의료인이 가장 먼저 맞으니까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부터 맞게. 네네. 자기 의지가 작동할 수가 없잖아요. 네. 뭐에 맞고 싶으시대요? 근데 그분은 예, 익명으로. 우리나라 지금. 저기 한 건 빼고 싶다고 하시네요. 아, F로 시작, PF 시작하는 그거로 맞고 싶으시구나. 그거 아, PF. 네, 하셨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네, 그게 네. 그거 아닌가요? 저기 뭐 그, 좀 비싼 거. 그 비오엔텍 그 독일 회사랑 같이 손잡은 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거기 맞습니다. 맞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좀 비싼 걸 맞으시겠다고 하시던데. 그러니까요. 비싼 겁니다. 네, 비싼 걸 맞으시겠다고. 아, 그게 네. 가격이 좀 비싼가요? 비쌉니다. 네, 아스트라제네카보다 훨씬 비쌉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실제 백신이 들어오면 이제 맞는 순서, 그러니까 누구부터 맞을지 또 무엇을 맞을지 아니면 맞을지 말지 뭐 이런 거 지금 우리가 얘기했듯이 논란이 일 것 같은데요. 어쨌든 작년부터 세계를 휩쓴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이제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전 2021년 올해는 이 늪에서 제발 빨리 빠져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알파조님이 얘기하셨듯이 1918년에 발생한 스페인 독감에서 교훈을 배우겠다는 건데 근데 스페인 독감 1918년이면 거의 100년 그러네요. 전이잖아요. 딱 100년이네요. 그럼 100년에 거의. 한 번씩 일어나는 세기말 현상일까요? 정말 우연의 일치 같죠. 그러니까 1918년 스페인 2019년. 독감 2019년 네. 그러니까요. 코로나 코비드-19 신기하네. 사스 신종 사스 제2의 신종 사스라고 불리는 이게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20세기 초반에 이 팬데믹이 전 세상을 휩쓸었던 것처럼 지금 딱 100년이 지나가지고 21세기에 네. 또 다시 팬데믹이 돌고 있는데 사실 20세기 초반 다 아시다시피 많은 분들 이제 요즘에 많이 얘기들이 나와서 아실 거예요. 당시가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 와중에 근대 역사에서 최악의 팬데믹으로 불리는 스페인 독감이 있었습니다. 물론 스페인 독감 이전에 더 극악한 형태의 팬데믹이 있었습니다. 뭐죠?
흑사병. 아, 흑사병. 근데 흑사병은 테스트. 테스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 그게 언제적 일이냐면은 1347년도 아,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14세기 중반이니까 우리가 근대적인 어떤 근대적인 전염병의 효시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시대적으로 많이 다르고. 그러네요. 그래서 가장 많은 그 사망자를 냈고 피해자를 낸 것은 당연히 흑사병이고 아마 이제 두 번째로 기록되는 게 이제 스페인 독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마무시한 전염병이었는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뭐 최근에도 우리나라에서 보도가 충분히 되고 있는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1차 세계대전 한 가운데서 이 인플루엔자 아하. 팬데믹이 덮쳐서 전쟁 생각하는구나. 전쟁이 뭐 아. 당시에는 가장 큰 이슈였기 때문에 이 사실은 그 모든 나라에서 이 팬데믹에 대한 정보 언론 통제를 했습니다. 보도를 아. 못하게 한 거예요. 전이 상실을 듣구나. 그렇죠. 전력 약화. 다른 그러니까 아. 이게 전쟁 이외에 다른 이슈들이 완전 애국주의도 막 부양해야 되고 막 붕해야 되고 막 그렇죠. 이러잖아요. 이제 이런 상황이어서 이게 뭐 독일이건 아니면은 이쪽 연합군이건 간에 다 분위기가 전쟁으로 국민들이 동원해야 된 이런 분위기니까 팬데믹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이런 아. 것들이 보도가 돼서는 안 된다 해서 엄청나게 강력한 보도 통제가 있었는데 유일하게 통제를 안 한 나라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전쟁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스페인이었던 거예요. 아, 그래서 이름이 스페인. 그래서 이름이 그냥 아. 스페인에서는 전쟁에 네네.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쟁에 대한 보도보다는 네. 독감 보도가. 이 스페인 독감에 대한 보도가 아.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아. 그래서 아. 이제 스페인 독감으로 맨 불명예예요. 나라 이름이 역사에 남는 것 중 한 가지 방법이 맨 불명예잖아.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게 전쟁이 워낙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에 세인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그냥 조용히 지나가 버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그 팬데믹이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기억, 역사를 기억할 때 1차 세계대전 누구나 알지만 이 당시에 스페인 독감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거의 기억을 못해요. 그렇죠. 우리도 모르죠. 그렇죠. 네, 근데 네. 그냥 작은 에피소드처럼 가끔 가다가 이렇게 언론에 등장하기도 하는 이런 사건으로 이제 그 취급이 되어 왔는데 사실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민간인 사망자는 물론이고 참전 병사 중에서도 전투에서 목숨을 잃은 군인보다 스페인 독감으로 목숨을 잃은 군인의 수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으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는 민간인이 한 1천만 명 정도 그다음에 군인이 한 900만 명 이제 합해서 한 1,900만 명 정도가 됐는데 스페인 독감 사망자 수는 전 세계적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최소한 한 5천만 명 정도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근데 한마디로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보다 두 배 이상이 훨씬 많았던. 그 보이지 않는 도살자. 딱 그 말이네요. 진짜. 것이죠. 그런데 네. 당시는 이 진단 우리 요즘에는 뭐 다들 검사를 해서 진단을 해서 감염자가 얼마라는가를 통계를 내고 하는데 당시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 감염자를 뭐 이제 진단을 안 했고 테스트를 안 했으니까 모르지만 어쨌든 추정컨대 아마 전체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의 해당하는 5억 명 정도가 아마 감염이 됐을 것이다. 이제 이후에 학자들이 이제 추산을 한 거죠. 왜냐하면 사망자 통계가 있어요. 사망자 통계는. 근데 선진국들이 이 당시에 굉장히 상세한 그러니까 사망 원인별 통계치를 이미 그 당시에도 거의 완벽하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선진국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없기 때문에 사실 이 정보가 전 세계로 정확한 수치를 낼 수는 없는데 일단 사망자 통계를 가지고 감염자 수를 이제 추산한 경우가 되고 그 5천만 명 정도가 사망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치사율을 한 10% 정도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10명 중에 한 명이 죽는 거죠. 그럼 그거에 한 10배 정도 감염됐을 것이다. 이렇게 역추산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랬을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이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이 당시에 굉장히 상세한 사망자 통계를 갖고 있었는데 스페인 독감 사망자가 한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한 5천만 명이라고 했을 때 미국인 사망자는 67만 5천 명이었었어요. 당시 미국 인구의 0.8% 정도다. 엄청나다. 심각한.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아마 이 사망자 수를 확인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제가 못했는데 그 올해 1월 11일 기준으로 봤을 때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수가 194만 명이에요. 그다음에 미국의 사망자 수가 38만 명. 그러니까 그 당시 스페인 독감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최근에 이 팬데믹이 굉장히 약간 좀 왜소해 보이는
그러니까 아니, 당시에 뭐, 스페인 독감 어마무시했다는 말이죠. 미국의 인구가 있죠. 3억 명이니까 네. 0.8%로 환산하면 300만 명이 넘어요. 그렇죠. 3억이 그 넘기 때문에. 네, 네, 그 정도가 사상 지금, 사망자가 나왔었어야 되는. 지금은 38만 명밖에 안 되니까 네, 엄청나게 뭐 많이, 엄청나게 좋네. 아니 그러니까 네. 그때 당시에는 비행기도 왔다 갔다 하지도 않았는데 네. 전쟁으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굉장히 결정타였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이 이제 끝나고 맞아요. 전쟁이 안 끝나도 네. 중간에 이게 전쟁에 참전했던 군사들 병사들이 맞아요. 다른 나라로 네. 돌아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평소 같았으면 오히려 이동이 네. 더 작았을 수 있는데 전쟁 때문에 이동이 엄청나게 많았던 거예요. 이 당시에. 그렇구나. 그러니까 저희가 최근에 책을 봤는데 19세기에 네. 그 위구르 근처에서 마지막 유목민족이 있었더라고요. 중가르라는 민족인데 저도 처음 봤어요. 책에서. 중가르 민족이 청나라하고 전쟁을 한 거야. 아, 네. 엄청나게 큰 유목민족인데 걔네들이 전쟁을 막 하다가 왜 졌냐. 청나라하고 내가 천연두를 다 모임시켜갖고 중가르가 완전히 그냥 절멸을 해버린 거야. 아,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전쟁을 마야 문명들, 네. 마야 문명 당시에 사람들 다 죽은 것도 그것 많이 그러니까요. 예. 참나. 아니 스페인 독감이라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이게 스페인 독감 감염자가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라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와,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에서 군인, 민간인 사망자보다 2배 이상 사망자가 많다는 건데 그러니까요. 예, 그렇다면 스페인 독감의 양상과 전개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 이 코로나를 대비하는 데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외에도 비슷한 점이 많은가요? 네.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아요.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종류가 서로 다른 바이러스긴 한데 그래서 이게 동일하게 놓고 비교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모든 팬데믹이 또 다른 자기 성격들을 갖고 있어서 이걸 동일선상에서 볼 수는 없는데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작년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지기 시작한 게 작년 초반이었잖아요. 한 2월, 3월부터 해가지고 이제 확 퍼지기 시작했는데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양상을 보면은 당시 스페인 독감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2009년도에 우리 신종 플루 팬데믹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막 사람들 네. 그때 많이 맞아요. 죽었는데 네. 그때 감염병 곡선도 스페인 독감 곡선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1차 유행, 뭐 2차 유행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 곡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확진자 수가 발생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그 통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금 저희 우리가 한 1년쯤 지났지 않았습니까? 이때 이제 확진자 수의 분포 현황들이 신규 이게 당시랑 지금이랑 거의 일치한다라는 그런 그림표상으로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미국에서 스페인 독감 진행 양상을 보면은 2018년 3월에 첫 감염자가 나타나요. 음흠. 거의 비슷해요. 1918년. 아, 예, 네. 그죠. 1918년. 네. 네. 제가 뭐라고 했어요? 2018년. 1918년. 네. 그러니까 100년 전에. 1차 대유행은 3월 달에 처음으로 확인이 됐는데 굉장히 완만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9월에서 한 11월까지 2차 대유행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때 갑자기 폭증해요. 피해자 수가. 사망자 수가. 그래서 이때 가장 많은 피해자가 발생을 하고요. 10월 한 달 동안 아까 67만 명 정도가 죽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10월 한 달 동안에만 거의 20만 명이 죽은 거예요. 미국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한 2년 정도의 스페인 독감 팬데믹이 지속이 됐는데 이때 한 달 동안에만 10월 한 달 동안에만 3분의 1이 죽은 거죠. 아하. 그리고 2019년도 이제 2월에서 3월에 한 1년을 넘겨서 겨울에 이제 세 번째 대유행이 있었는데 2차 대유행보다는 사망자 수가 크게 줄었고 그다음부터 이제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여름부터는 이제 점점 잦아들기 시작을 한 거죠. 1920년도에 겨울이 되면서 다시 국지적으로 이제 부분적으로 이 확산세가 나타나기도 했는데 그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어요. 이제 그만큼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진 않았다.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스페인 독감은 그럼 백신이 개발이 돼가지고 맞거나 이런 건 한 건 아니죠? 아니. 근데 저는 너무 끔찍한 것이 근데 양상이 왜 지금 팬데믹하고 비슷하지? 그러니까 이게 바이러스가 네. 겨울에 가장 최적의 환경에서 왕성하게 자기 증식을 하고 그러니까 기후적인 그러니까 인플루엔자는 특히 계절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과연 인플루엔자처럼 계절병이냐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막 논란이 좀 있기는 있는데 어쨌든 여름에는 계절병 요인이라기보다는 여름에는 사람들이 이 막힌 실내에서 활동을 안 하고 다 바깥으로 나가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신규 확진자 수가 굉장히 작고 아직 이게 계절병이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는 없어요. 코로나 같은 경우인데 인플루엔자는 명확하게 계절병이에요. 그래서 겨울에 증식하고 여름에 다 죽어요. 이 바이러스가. 근데
당연히 그럼 그 당시에는 백신도 없었고요. 치료제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마스크라는 게 과연 있었을까? 마스크는 있었어요. 그냥 일반 마스크는 뭐 누구나 만들어서 천 마스크 같은 건 쓸 수는 있는데 이제 의학적으로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입증이 된 이 방역 효과를 갖는 마스크는 초기 단계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널리 대중화되지는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이런 우리 얘기하는 무슨 KF 거 있잖아요. KF94. 이런 마스크를 일반 사람들이 쓸 수는 없는 상황이었던 그랬겠죠. 거죠. 그래서 그럼요. 20세기 초반인데 우리나라 아직 저기 머리 저기 삭가 쓰고 이제 이러고 다닐 때였는데 네. 의학적 방역은 사실 그런 의미에서는 불가능했다고 볼 수가 있고 유일한 방역 수단이 뭐였냐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이거는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환자는 당연히 격리를 시키고 자가 격리 당연히 시키고 학교도 폐쇄하고 집합 금지, 뭐 영화관, 연극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공연 장소 이런 거 다 금지를 하고 이동 금지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사회적 방역밖에 못했던 거죠. 그러면 연방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가 연방 국가니까 그럼 연방 국가 차원에서는 무슨 방역 지침이 있었냐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지자체마다 각 지역마다 자기네들이 알아서 각자 예방적 조치를 시행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의 내용이 하고 그 강도가 각 지역마다 완전히 천차만별이었던 거예요. 어떤 곳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어떤 곳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이제 이랬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역별로 그 사망자 수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강력한 사회적 방역 예방 조치를 딱 일찌감치 시행을 했던 그런 지역일수록 감염률이나 사망자 수가 훨씬 적었다. 이게 이제 연구 결과를 통해서 밝혀진 거예요. 네. 그래서 사회적 방역이 즉 사회적 거리두기가 감염자 곡선을 평탄하게 만드는 데 성공적이었다라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서 입증이 됐고 병리학계나 방역학계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 독감 팬데믹에 관한 연구에서 얻은 첫 번째 역사적 교훈이 바로 사회적 방역의 효과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약도 그러니까 뭐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는 상황에서 일단 팬데믹 사람들이 막 전염 그 확진자가 막 늘어날 때 이 곡선을 안정화시키고 이제 그 확진자 수를 줄이려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확실하게 하는 것밖에 다른 대안이 없다. 이게 이제 스페인 팬데믹 독감의 첫 번째 교훈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이게 시조가 스페인 독감 네, 아닌가 네, 싶네요. 소셜 디스턴싱이죠. 네,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우리는 거기까지는 안 갔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 뭐 락다운 봉쇄 뭐 통행금지 이렇게까지 뭐. 했는데 네, 그게 네. 다 스페인 독감에서 배운 교훈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요. 네. 근데 문제는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또 봉쇄를 한다고 해서 바이러스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좀 빠른 확산을 좀 막을 뿐이긴 하고 그렇죠. 그렇죠. 네. 예, 빠른 그러니까 그 곡선을 좀 평탄하게 만들기는 한다 하더라도 네. 아예 바이러스 뭐, 자체가 사라지진 않으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사회적 방역의 한계는 뭐 분명한 거고 네. 사회적 거리두기란 건 뭐 이 바이러스로부터 사람의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건 맞는데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 알파존님이 말씀했듯이만 확산 속도를 확실하게 줄이고 확산 커브를 이렇게 완만하게 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는 굉장히 효과가 큰 거죠. 네. 그건 좋은데 근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한다고 해서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네. 사회적 방역은 어떻게 보면 바이러스를 피해 다니는 바이러스를 피해서 숨는 방법이지 이걸 바이러스하고 싸우는 방법 또는 네. 바이러스로부터 면역을 만드는 그런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네.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했다가 약간만 약화되면 다시 재확산. 우리 지금 매일 겪는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2단계였다가 좀 1단계 갔다가 다시 와졌어. 또 2.5 됐다가 또 알파 붙였다가 막 이러고 그러니까.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바이러스가 이제 잘 아시다시피 바이러스는 기생체고 네. 사람이 숙주기 때문에 사람과의 접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감염 위험이 커지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고 네. 우리 영화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바이러스가 자연적으로 소멸되지 않는 한 사회적 방역으로 팬데믹을 끝내는 건 불가능하므로 사회적 방역 플러스 의학적 방역 네. 즉 백신을 통한 집단 면역 말고는 다른 해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저는 스페인 독감에서 궁금한 게 뭐냐면요. 그때 당시에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었다고 했잖아요. 네. 뭐 마스크도 심지어는 잘 쓰지 않았을 것이고 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의학적 방역은 불가능했을 거고. 그렇죠, 그렇죠. 도대체 스페인 독감 팬데믹은 어떻게 종료가 됐을까요? 그냥 없어졌어요. 네. 아, 그냥 없어졌어요. 자연적으로. 자연 소멸? 우리가 네. 이거로부터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아, 정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아까 말씀드린 계절병이라고 했잖아요. 아, 네. 근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막 2년 동안 계속 계절병이 아주 심하게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를 막 3분의 그 1이 막 다 감염될 정도로 엄마 무시하게 막 전염병으로 돌다가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싹 없어졌어요. 없어진 거예요. 아, 코로나도 이런 거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다른 거라 이씨. 아, 미치겠네. 이게 스파인 독감, 이 독감이라고 하는 게 인플루엔자는요. 네. 인류 역사만큼 길어요. 역사가. 이 스페인 독감에 처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 인플루엔자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갔던 역사는 늘 있었는데 이게 소위 말하는 신종 인플루엔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면역 체계가 알지 못하는 준비가 안 돼 있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완전히 신종 인플루엔자가 딱 스페인 독감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딱 했는데 이게 어마무시한 전파력을 갖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망자 수도 이렇게 많은 팬데믹으로 이제 발전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바이러스가 그러니까 사람을 더 많이 이렇게 저기 감염을 시키면 시킬수록 바이러스는 원래 약해지게 돼 있어요. 자연 법칙적으로. 아, 그럼. 그렇네요. 네. 그래서 너무 환경이 좋아지니까 열심히 전파할 필요가 없으잖아요. 자기가 사람을 죽여버리면 자기도 죽잖아요. 자기도 죽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가급적이면은 다 많은 사람을 감염시키되 자기도 살아야 하니까 죽이질 않는 거예요. 치명적인 것들이 떨어지는.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감염자 그래서 이제 원래 바이러스 같은 경우 자연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더 퍼지면 퍼질수록 이 병원성의 위험도 이런 것들은 점점 떨어져서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까지 이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특징이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그냥 자연적으로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뭐냐면 학자들이 스페인 독감 바이러스 연구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대유행이 너무 빨리 끝나버린 거죠. 아하. 그래서 이 스페인 독감이 무엇이었는지 이게 정체도 연구를 할 수가 없는 아하. 그런 상태였었고 그랬구나. 그래서 이게 스페인 독감의 정체가 뭐냐 밝혀낸 게 언제였냐면 80년이 지난 1997년도에 미국의 병리학자들이 스페인 독감 바이러스가 신종 H1N1 바이러스라는 사실을 80년이 지나서 밝혀낸 거예요. H1N1은 이거 우리가 알잖아요. 2009년도에 세계를 강타한 이른바 신종 플루. 이게 맞죠. H1N1이었거든요. 맞죠. 이게 제가 왜 알고 있냐면 제가 걸렸거든요. 진짜요? 네, 저는 이거 걸렸고 어머. 집에 일주일 동안 갇혀있는데 직원 한 명도 인사 안 하더라고. 얼마나 무서운지. 그때 저도 기억나. 많은 사람 죽고 막 아이들도 죽고 타미플루 막 그때 막 나오고. 맞아. 그러니까 타미플루가 그때 기적의 약이었죠. 근데 저는 맞아. 헛된 기다리기 아침마다 가끔 문을 열어봤어요. 너무 외로워서. 혹시 직장 친구 중에 한 명이라도 옆에 김치라도 좀 두고 가지 않았을까. 한 놈도 안 해갖고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 잘못 살았네. 맞네. 일주일 동안 그냥 있다가 집으로 다시 사무실로 갔습니다. 그게 H1N1인데 같은 거죠 그러면. 그렇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스페인 독감이 한 2년 정도 있다가 갑자기 사라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이제 바이러스가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그렇죠. 이번에 그때 알게 된 거죠. 정체를 밝히면서 사실은 이제 이 스페인 독감처럼 전 세계 팬데믹으로 수많은 사망자를 내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팬데믹으로 대유행했던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유럽에서는 많이 얘기가 되는데 1958년도에 아시아 독감이라는 게 아시아 독감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아 독감. 그다음에 홍콩 독감은 우리도 아마 얘기를 들어본 독감. 적이 있는데 그렇죠. 그게 10년 뒤에요. 1968년도에 홍콩 독감이라는 게 있어. 아마 태어나기 전이었을 테고. 저는 태어나기 전인데 들어봐서 들어봤죠. 저도 홍콩 독감 얘기는 우리 들어봤거든요. 우리 뭐 한국 전쟁 뭐 태어났었나 다 듣는 거지 뭐.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스페인 독감 이후에 다시 팬데믹이라고 사람들 연구자들이 주목을 했던 독감. 58년도에 아시아 독감 이제 왜냐하면 아시아 독감은 기원이 아시아에서 왔어요. 그리고 이제 68년도 홍콩 독감 홍콩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인플루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2009년도에 신종 플루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다 1918년 스페인 독감에서 파생한 바이러스였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였다라는 게 밝혀진 거죠. 그래서 무섭다. 이 긴 세월 동안 안 죽는다는 안 거예요. 죽는 거. 그걸 이제 그걸 이 97년도에 스페인 독감의 그 이 바이러스 정체를 밝혀냈기 때문에 이게 지금까지 살아서 아직까지도 우리 인류한테 남아있다라는 걸 그때 알게 된 거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계절 감염
질병이어서 매년 두 번 옵니다. 왜냐하면 겨울이 두 번 있거든요. 지구에 남반구하고 북반구에 나누어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 우리가 말하는 소위 플루 시즌이라고 하는 게 북반구 겨울에 한 번, 남반구 겨울에 한 번 이렇게 두 번씩 있고요. 그때마다 수많은 사망자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에서 그 플루 사망자를 매년 통계 집계를 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미국의 인플루엔자 사망자 수가 통상적으로 제가 한 지난 10년치 것들 이렇게 통계를 봤더니 한 3만 4천 명에서 4만 3천 명 정도가 그 통상적으로 이렇게 죽어요. 이 그 인플루엔자로. 그리고 많을 때가 2017년도에 조금 많았는데 이때는 6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인플루엔자는 우리 주변에 있고 그것 때문에 매년 수만 명이 지금 전 세계로 하시면은 전 세계로 따지면 더 많죠. 근데 미국에서만 이렇게 3-4만 명이 거의 매년 이렇게 죽어가고 있죠. 아니 그런데 1918년 스페인 독감이 있던 시절에는 뭐 치료제도 없고 백신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후에는 백신을 맞거나 치료도 받았는데 왜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는 거죠? 바이러스가 속성상 바이러스는요. 네. 오늘의 바이러스가 내일의 바이러스가 아니고 어제의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돌연변이가 일어납니다. 아, 나쁜 놈. 바이러스가 증식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몇 개의 변이가 한꺼번에 일어날 수도 있대요. 한 일순간에. 그렇구나. 그래서 이 돌연변이가 자기 속성이기 때문에 사실은 통계 자료에 근거해서 이게 크게 유형만 타입만 이렇게 나눠놨더라고요. ABC형 이렇게 세 가지 크게 분류로 해서 ABC형으로 이렇게 그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유형을 분류해놨는데 그동안에 이제 빅데이터 분석하는 거죠. 통계 자료를 보고 어떤 유형 ABC 중에서 어떤 유형의 인플루엔자가 유행할지를 먼저 예측을 한 다음에 그게 맞춰가지고 이 제약사들이 백신 구성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매년. 그래서 원래 백신이라고 하는 게 원래 이렇게 기간 유효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짧다. 그래서 예측이 근데 이게 예측이 빗나가거나 완전히 신종 돌연변이가 아니고 그냥 돌연변이 수준이 아니라 변이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알 수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인플루엔자가 나타나면은 기존의 치료제나 백신이 내성을 갖기 때문에 무용지물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플루 바이러스 백신의 면역 지속 기간이 길어야 한 5개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즘에 이번에도 막 코로나 되면 백신이 뭐 얼마나 뭐 유효하냐 막 이런 얘기가 있는데 바이러스 자체를 영구적으로 백신을 맞춰가지고 영구 백신이라는 것들은 사실은 드물다. 불같다. 그래서 그 이게 홍역 폴리오 같은 거 있잖아요. 홍역 폴리오가 옛날에 우리가 소아마비라고 했던 건데 여기는 백신이 영구 면역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플루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사실 영구 면역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들 겨울마다 백신 감염 그러니까 예방주사를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작년에 맞았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딱 겨울 기간 한 5개월 정도? 만 이렇게 유지를 하는 거라 매년 백신 접종을 해야 되는 것도 바이러스의 속성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백신이 나온다고 해서 주사를 맞는다 손치더라도 이것도 매년 맞아야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심각하네.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아무도 모르는데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원래 야생동물 체내에 있던 수많은 바이러스 중에 하나이고 중간 숙주가 뭐 천상갑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밍크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은데 어쨌든 동물 세계에는 늘 있던 바이러스였던 거잖아요. 이게 야생동물에서 사람으로 옮겨와서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는 인간 코로나 바이러스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라는 것도 사실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랑 동일한 성격을 갖고는 있어요. 근데 플루 바이러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의 역사만큼 오래된 감염병인데 사실 인간 코로나 바이러스 즉 동물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늘 있었는데 인간에서 인간으로 옮겨지는 인간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에 알려진 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다 아는 이 사스라는 게 급성호흡기 질환.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인간에서 인간으로 옮겨지는 인간 코로나 바이러스는 제일 처음인데 그 인간 코로나 바이러스가 총 7개가 지금까지 학자들이 확인을 했고 그중에 감염병 유행을 가져왔던 것들은 딱 3개가 있다. 그게 아까 우리한테 처음 알려진 사스 2002년이죠. 그때 이런 그런 거 있었잖아. 한국 사람들 김치 먹고 산 거지. 그랬죠. 네. 지금도 그 얘기 나와요. 지금 코로나도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국뽕, 진짜. 2012년 메르스가 있었어요. 아, 낙타, 낙타. 근데 그 낙타에서 온 거죠. 근데 한국은 이 메르스가 2015년에 온 거예요. 기억합니다. 이때.
그때 네. 박근혜 정부 때 네. 여러분 기억하신다고 네. 생각하고요. 네. 어마무시했죠. 이때. 그러니까 2012년도가 원래 팬데믹으로 전 세계를 돌았는데 한국은 늦게 왔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한국 여행객이 낙타랑 가서 접촉해가지고 낙타가 너무 늦게 걸어가다 보니까 늦게 왔어요. 한국에, 네. 한국에 와서 이제 네. 그 감염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 사실 메르스는 이제 중동 지역에서만 좀 번창을 했는데 중동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큰 확산이 있었던 건 한국이 유일한 케이스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그냥 한두어 명 있거나 말거나 하다가 이제 크게 주목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고 한국에서만 약간 예외적으로 이런 있었고 사망자가 발생하는 큰 전염병처럼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 이번 제2의 사스 바이러스로 불리는 코비드 19 이게 인간 코로나 바이러스 7개 중 요 세 가지만 지금 그게 이제 유행병을 유행 전염병을 낳은 케이스다. 이게 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얘기죠. 근데 그렇죠, 다 코로나. 변종이기 때문에 그렇죠. 똑같은 게 아닌 거죠,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 사스, 메르스, 그다음에 코로나 제2의 코로나 바이러스. 네. 사스. 메르스 때는 사스. 되게 막 심각하게 사람들 많이 죽고 많이 죽었던 거 같아요. 사스와 사스 치사율이 한 10%, 메르스는 한 40%. 치사율이 엄청 높았죠. 40%. 근데 이제 사스와 메르스 재생산 지수라는 거 있잖아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 몇 명 감염시키는 이거 엔스 라고 하는 재생산 지수가 1 이하였었어요. 감염률은 낮네요. 그죠. 전염력은 굉장히 약했고 그 대유행이 한번 휩쓸고 지나간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저절로 없어졌어요. 그냥 한번 확 사스도 여러분 기억하실 것 같은데 잘 났었잖아요. 네. 그때 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싹 없어졌거든요. 맞아요. 싹 없어졌어요. 이때 네. 걸린 사람들은 진짜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그렇죠. 많이 죽었습니다. 환자가 없어서 사실은 당시에 백신 개발을 시작을 했었는데 사스 때 너무 빨리 없어져가지고 백신 개발을 못한 거예요. 환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WHO가 2003년에 그 사스 때가 2002년도에 퍼졌는데 2003년 6월에 공식적으로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종류를 선언을 하게 됩니다. 1년 만에. 근데 아니에요. 근데 처음 사스를 발견한 게 2002년 11월. 1년도 안 됐네요. 그러니까 1년 이후였고 사실은 5개월, 6개월 만에 없어졌고 공식적으로 6월 달에 했으니까 7개월 만에 그냥 다 끝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겨울에서 한 여름 정도 지나면서 이제 완전히 없어져서 근데 왜 사스가 일순간에 사라졌을까? 그 이유는? 아무도 몰라요. 노바디 노즈예요. 그러니까 사스랑 메르스의 재생산 지수가 1이었다면은 감염자 한 명이 다른 한 명에게 감염을 시키는 수준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코로나 코비드19의 재생산 지수가 훨씬 높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높죠. 네. 네. 2010년 신종 코비드 사스죠. 사스 네. 신종 사스 바이러스라고 불리는데 재생산 지수를 추정컨대 한 3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3. 엄청나게 사스랑 비교가 안 되는 네. 거죠. 근데 이것도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게 사스 이번에 신종 코로나의 특징이 뭐냐면 무증상 감염이 있다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게 제일 무서운 거죠. 과거에는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감염 우리가 다 지금 마스크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아무 증상이 없지만. 감염자 통계에 잡히지 않은 무증상 확진자가 많아요.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누구는 80%라고 막 언론에서 이런저런 전 세계 언론에서도 보면은. 무증상 확진자 전 인구를 다 검사를 해보면 나오겠지만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무증상 확진자가 많다는 건 알고 뭐 많게는 80%까지 보는데 일단 많다라는 거고 근데 그 무증상 확진자의 전염력이 얼마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증상이 없는 사람이 확 전파를 시키는 건지 몇 명을 전파시키는지 N지수로 계산하려면 그게 필요한데 사실 아는 바가 거의 없어서 사실 밝혀지진 않았군요. 그냥 감이었구나. 왜 무증상인 경우에는 감염력이 낮다. 근데 당연히 증상이 없다고 하면 근데 어느 정도 감염력이 있는지는 아직 연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았기 때문에 그 실제 수치를 3으로 그냥 추정하는데 이제 뭐 정확한 건 모르는 거고 사스와 메르스 사태를 한번 지금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전 세계 팬데믹은 아니었지 않았냐. 왜냐하면 너무 국지적으로 발생을 했고. 이제 동아시아, 그다음에 이제 사스 같은 경우는 동아시아, 홍콩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이제 메르스는 이제 중동 지역 이렇게 국지적 성격의 유행만 있었기 때문에 신종 코비드랑 비교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런데 이제 좀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은 코비드 신종 코비드 그 바이러스는 전파력과 치명률은 사스 바이러스들 있잖아요. 사스나 메르스 바이러스보다는 훨씬 더 심각하다. 그렇죠? 그런데 스페인 독감 팬데믹보다는 못 미친다. 약간 그 중간급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비드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은 근데 스페인 독감 팬데믹처럼 나라별로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많이 걸려서 그래서 백인들이 취약하다는 얘기도 돌고 있던데.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네. 딱 보셔도 최근에 나오는 뭐 이 코로나 바이러스 통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감염률하고 사망률 통계가 좀 불안전하긴 하죠. 왜냐하면 북한은 하나도 없잖아요. 공식적으로. 중국 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정말 거의 환자가 없다시피 하거든요. 진짜로 없는 거 맞아요? 근데 그거 모르지. 이제 그거는 모르는데 네. 그러니까 그래서 통계 자체가 공식 통계가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고 하더라도 그 신종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당시 이제 1918년 스페인 독감 팬데믹 비교해서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피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예. 스페인 독감 당시에는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많은 피해 사망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코비드 그러니까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유럽과 미국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죠. 그리고 아시아 지역은 팬데믹의 피해가 가장 적은 것으로 지금 실제 통계가 잡히고 있고요. 2021년 1월 11일 그 전 세계 코비드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9천만 명으로 집계가 되는데 그 중에 미국의 확진자 수가 거의 2,300만 명 전체의 25%를 차지하고요. 정말 많다. 유럽 지역이 48개국을 다 합친 유럽 지역 전체 동유럽 서유럽을 다 합쳐서 한 2,600만 명 전체 한 28%. 아시아 지역을 49개국으로 하면은 2,100만 명, 하여튼 2,200만 명 정도 전체 23%. 그러니까 미국 한 나라에 아시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전 세계 많아. 인구가 다 몰려 있는 데잖아요. 그러니까는 인도 12억 13억 정도 되고 중국이 한 12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들을 다 합친 게 한 2,100만 명 정도인데 미국이란 한 나라에서 아시아 이 인구 최대 인도와 중국을 가지고 있는 이 아시아 이 49개국 확진자를 합친 것보다 더 많다라는 뜻이잖아요. 황당무계하게 이제 그러니까 일단 유럽 지역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미국에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사망자 수가 나온다. 그래서 100만 명당 사망자 수를 보면은 미국이 한 1,154명. 이거 2010 그러니까 올해 1월 11일 기준입니다. 영국이 1,196명. 약간 많아요. 이탈리아가 1,300명. 100명당 사망자 수. 전체 사망자 수를 보는 거는 이제 인구 대비로 봐야 되는 게 더 정확한 비교가 되니까. 그렇죠. 프랑스가 한 1,037명. 그러니까는 요 네 나라가 다 100만 명당 1,000명이 넘는 그럼요. 거예요. 사망자 수가. 네. 독일이 조금 낮은데 한 500명 정도예요. 100만 명당. 인도가 한 100명 정도. 그렇군요. 자, 이제 아시아 3중 한중일이 나옵니다. 일본, 아시아 한중일 중에 제일 많습니다. 32명. 한국 22명. 중국 3명. 중국은 빼고 봅시다. 중국 그 통계는. 아니, 근데 저는 일본도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일본도 거리두기 잘 안 하고 막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일본은 좀 검사를 적게 하지 않았습니까? 검사가 수가 확실히 네. 검사 수가 적죠. 네. 그러니까는 이제 100만 명당 검사 건수를 보면은 아시아 지역은 확진자 수가 별로 없으니까 검사를 많이 안 해요. 아하. 그래서 미국의 그 100만 명당 검사 건수가 82만 명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는 거의 다 했다고 보시면 돼요. 100만 명당 82만 명이면 다 했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는 더 많아요. 100만 명당 86만 명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 검사를 한 거죠. 되죠. 그러면은 검사 많이 하면 할수록 많이 나오죠. 확진자 수 나오고 확진자 수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사망자도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거죠. 그 사망으로 잡히니까. 그렇죠. 그게 네. 사망자로 잡히니까. 네. 네. 이거 통계 잘못 보면은 숫자 잘못 보면은 이제 오해가 생길 수 있겠다. 그러니까. 프랑스 가 100만 명당 58만 명. 그다음에 독일인 그보다 한 미국보다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42만 명 정도밖에 안 했으니까. 우리나라 얼마였냐? 우리나라 얼마 있냐면은 그 우리나라가 얼마냐면은 9만 2천 명. 아, 100만 명당 9만 명. 이게 10%가 좀 안 우리, 되네요. 우리도 뭐 완전 쬐끔했네. 네. 그러니까 중국이 네. 중국이 한 10만 명 넘게 했거든요. 10억이 넘는데 10만 명을 했다고? 아니, 100만 명당. 100만 명당. 아, 이게 100만 명당. 중국이 우리보다 그러니까 전체... 많이 한 거지. 아, 그러면 이게 1억 정도 한 거네, 1억. 그렇죠. 예. 인구 대비, 그러니까 예. 인구 100만 명당 검사 건수를 보면 진짜 미국, 영국, 미국, 영국 같은 경우는 85만 명 정도 뭐 거의 다 한 거라고 볼 수 있고 일본은 4만 2천 명. 우리나라 절반밖에 안 한 거예요. 아, 확실히 그다음에 확실히 샀고. 그럼 이 표를 보면은 백인들이 취약하다 이런 건 가짜뉴스인 걸로.
아,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약간 요즘 통계가 가지고 있는 이 맹점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저기 뭐야 이 전체 확진자 수가 아시아 지역이 워낙 작으니까 엄청나게 방역 거리두기를 성공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정확한 그림은 나중에 뭐 그게 이게 정확한 그림을 만들어서 무슨 소용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검사 건수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미국과 영국과 이태리 등 선진국에서는 거의 뭐 전 국민을 다 아다시피 하고 있다. 그에 반해서 한중일을 비롯한 이제 아시아 국가들은 확진자가 굉장히 적으니까 전 국민을 다 할 이유도 없는 거죠. 사실 이것도 한국 같은 경우도 최근에 왜 무인 뭐 이런 곳곳에 막 이렇게 그 진단소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굉장히 무차별적으로 최근에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그전에는 정말 그 최근에 12월 이전에는 엄청 작아서 중 일본 수준밖에 안 됐었어요. 맞아, 맞아. 그리고 그 증상이 없는 사람들은 돈 내고 받아 돈 내고 그렇죠. 검사 받는 시기도 있었어요. 맞아,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 했죠. 한국도 최근에 갑자기 막 1,000명대로 넘어가고 이럴 때 갑작스럽게 검사 건수가 1일 10만 명 이상이 막 넘어가기 시작한 건 최근 맞아요. 불과 한 몇 주밖에 안 되거든요. 냉산이도 선별질로서 왔다 갔다고 그랬어요 방송에서. 그때.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정말 하루에 한 5만 명 정도 이 정도밖에 안 했는데 다른 선진국은 정말 열심히 죽어라고 정말 이거 보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표 보고 엄청나게 일단 검사를 많이 해서 어쨌거나 근데 겉으로 보면. 어쨌든 통계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통계상으로는 이제 선진국에 집중해서 이 피해와 사망자가 이제 나오고 있다. 그리고 한중일은 뭐 거리두기를 이 나라보다는 잘했는지 어쨌는지 일단 확진자 수나 사망자 수는 이제 별로 많지는 않다. 이런 게 지금까지 통계상의 통계의 현실이에요. 통계의 현실. 확진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이 사망자 수도 100만 명당 사망자 수니까 사망률 아닙니까? 사망률. 네네네. 사망률이 유독 좀 많이 높거든요. 뭔가 지역적 편차가 있긴 있다고 봐야 되는데 네, 아무리 확진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네. 네. 뭔가 좀 지역적 편차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지역적 편차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지는 나중에 좀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되고 아마 그 방역학자들이 이게 팬데믹 지나고 난 다음에 연구들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역적 편차 이유는 명확하지는 않고요. 언론 보도는 이제 그 사회적 방역 누가 열심히 얼마나 잘했냐 이런 데 좀 관심이 많은 편이고 그래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정책의 효과가 굉장히 높거든요. 실제로 완전히 록다운 하면은 사람을 안 만나니까 당연히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이런 쪽에 언론 보도가 좀 많이 집중되고 있는 거고 왜냐하면 사람들 말 안 듣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근데 의학계에서는 당연히 뭐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이제 이런 면역 체계가 좀 다를 수 있다, 뭐 이런 연구들도 하고는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접근을 하면은 마치 왜 이렇게 인종적인 어떤 이런 바이어스된 이런 시각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문제 연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고요. 그래서 뭐 김치 먹고 이제 이런 얘기하면 이제 엄청 곤란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의학계에서 약간 윤리, 의학 윤리 이런 연구 윤리 이런 관점에서는 이런 이렇게 유전적인 환경적인 차이에 대한 연구를 좀 하기가 조금 어려운 여건이라고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국가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 건수의 차이가 워낙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무증상 감염자 수도 정확하게 파악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 치명률의 어떤 감염률이나 치명률, 사망률, 지역적 차이의 원인 분석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리무중인 게 너무 많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모른다. 이게 가장 정확한. 그 사이에 뭐 우리 인간들이 이제 과학의 발전을 가져왔다고 하니 뭐 자연의 예측 불가능성이나 변화무쌍함으로 비교해 볼 때는 이거는 뭐 과학이 자연을 이길 수도 이해할 수도 없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과학이 자연을 이해할 수 없다면 과거의 스페인 독감이나 메르스 같은 것처럼 갑자기 사라지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 코비드19도 사스처럼 어느 순간 저절로 사라질 가능성은 진정 없는 건가요? 저는 그 가능성도 전혀 없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것만 기대하고 있을 수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기대할 수는 없는 거고 그 바이러스 감염병의 어떤 생성과 소멸은 전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일단 우리가 그걸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그 다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나 코로나 바이러스들처럼 새로운 돌연변이가 나타나면서 병원성이 낮아지고
그다음에 예외적이 그럴 수도 그런 상황이 돼서 자연적으로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병원성이 더 높아져서 전염력이 더 강해질 수도 있고 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난 11월 12월에 시작된 2차 대유행 때 지금 영국, 남아공, 브라질에서 지금 변이 이 바이러스들이 초강력한 네. 바이러스라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이게 세계가 다들 지금 벌벌 떨고 있는 중인데 이게 자기 나라에 들어올까 봐. 근데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는 전파력은 정말 무섭다. 그런데 그게 더 치명적이라는 증거는 아직 없다는 이렇게 얘기를 그래요? 합니다. 지금 대체적인 견해들이 전파력은 무서운데 더 치명적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이는 치명률을 높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는 그래요? 하더라고요. 되게 겁먹었었는데. 다행이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할 것인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네. 무한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별로 많지는 않은데 백신 개발 이외에는 바이러스에 대응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사실 없어요. 이 결론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은 우리 모든 사람이 집 밖에 안 나오고 가만히 있으면은 전염병이 멈춰지겠죠. 근데 나가는 순간 다시 전염병이 도니까 사실 백신 말고는 없다. 그다음에 역설적이긴 한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간 수많은 이 환자들을 만들어내면서 그 덕분에 코로나 바이러스용 백신이 처음으로 개발이 된 거죠. 이제 처음 개발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역사의 발전이다, 진전이다, 진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당분간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가 막 오르락내리락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작년하고 보면은 날씨가 따뜻해지면 조금 줄어들기도 하고 하니까 이제 그런 상태가 계속 되겠지만 백신 접종이 어쨌든 2, 3월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점점 접종을 받은 사람들이 늘어나면 어쨌든 감염병 곡선은 평탄화되고 치명률도 낮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올해 코로나 팬데믹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별표해야 되겠는데요. 저 유일하게 그 이유는 백신 덕분에 백신 덕분에.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언제든 다시 참고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백신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백신이 초기에 많은 백신 때문에 죽는다 뭐 이런 얘기도 듣고 백신 맞으면 안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음모론도 많긴 한데 사실 우리가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이 방법밖에는 없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매년 수많은 인명을 앗아가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존재를 사실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냥 조용히 다 그러려니 이제 이렇게 수용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도 백신을 매년 맞으면서 어쩌면 우리도 함께 살아가기를 배워야 되는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몇만 명씩 죽어나가도 사람들이 그냥 그러려니 하잖아. 왜냐하면 치료제가 있고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가 아니라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치료제가 있고 있으니까 백신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려니 하는 것처럼 연로하셔서 돌아가셨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백신이 나고 치료제는 곧 나올 것 같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들 뭐 황망해하지만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군요. 참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한 뭐 10년 뒤, 뭐 짧게는 5년 뒤에 2020년을 기억할 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좀 어떻게 생각하면은 지금은 그냥 익숙하게 살지만 너무 끔찍하지 않을까. 마스크 좀 벗고 살았으면 좋겠고. 그럼요. 오늘 카페에 가서 잠깐 친구랑 앉아 있었는데 한 시간밖에 못 앉지 않나요? 모르겠어요. 일단은 앉을 수는 있게 됐잖아요. 카페에 앉아 있는데 뭔가 굉장히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러니 그래도 우리가 긴 시간 얘기를 했지만 알파조님이 희망이 있다고 하니 희망이 보인다고 백신이죠. 하니 제 희망이 아니라 백신의 희망이 그것을 이제 믿어보기로 하고 여하튼 바이러스와의 공생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날이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사실 이렇다 해서 우리 경제방송은 이렇다 해서 계속해서 코로나 팬데믹을 다룬 것은 또 우리 공동체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공생하는 법을 배우고 또 서로 공생하는 길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김찬희 TV 라는 방송을 하는데 거기 사무실이 합정역 근처예요. 통로로 딱 들어가면 이제 합정역으로 들어가는 그 한 100m 정도 통로가 있는데 어저께 제가 이제 지하철 타려고 가다 보니까 그 100m 통로에 한 15개 정도 업체가 있는데 6개가 폐업을 했더라고요.
여섯 개가 문을 닫고 왜 임대 모집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심각하다 진짜. 그래서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그걸 올렸더니 댓글들이 뭐 자기 동네 제일 잘 나가다 빵집 망했다. 네. 이대 뭐 저는 이대 앞에 사는데요. 이대 앞은 정말 거의 황무지가 됐습니다. 네, 황무지. 그렇겠죠. 제일 심각한 지역 중에 하나예요. 또 어떤 또 택시 운전사분이 제 김찬희 팀 밑에 댓글을 붙여갖고 그 자영업자한테 지원하는 돈을 받으셨다는 거야. 근데 네네. 다시 환급했대. 왜요? 왜냐 했더니 그게 카드 매출을 갖고 잡아서 네. 카드 매출이 줄었어야 받게 됐는데 그렇죠. 이 사람이 맞아요. 전체 매출은 70% 선이래 30% 줄었다 이거야. 근데 네네. 카드 매출이 저번보다 많이 나왔다 이거야.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환급을 있죠. 했다는 거야. 그래서 소액은 사람들이 현금을 내니까 차라리 주지를 말지 이게 뭐냐고. 아, 근데 다시 뺏어간 거예요? 아, 다시 뺏어간 거야. 그러니까 그냥 줘야지. 자영업자 지원을 이렇게 선별한다는 게 지네들이 무슨 과학적 선별을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좀 말이 안 돼. 자영업자 지원을 한다고도 보편적으로 쫙 이렇게 집합금지는 쫙 똑같이 억수. 또 제한업종 어떻게 따라 어쩌죠?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 도덕적 해이고 다 묻지도 말고. 그래서 그 다 성격에 따라서 일괄되게 지급을 하지 그걸 선별을 해갖고 무슨 카드가 더 줄게 많이. 야, 저는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사실 자영업자분들만 선별해서 지원하는 것도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이 뭐냐면 이 가게를 개업한 사람, 개업한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지원금을 받잖아요. 그러면 임대인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료를 깎거나 이럴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렇죠. 어차피 니네 지원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어쩔 수 없어. 근데 저는 어쩔 수 없어. 임대료 지원책이고 아 결국 이 돈이 임대료 지원책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은 임대료 지원책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건물주는 손해 보지 않고 자영업자들은 그냥 자기를 스쳐가는 그냥 그런 돈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아, 그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자영업자 몇 분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나 있어요. 지원하면 뭐하냐. 이딴 식으로 지원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내고 버텨야지. 저는 나는 안 내고 버텨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거 내쫓으니까는 안 내고 버티고 네. 미국처럼 안 내고 버티는데 내쫓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든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돈이 없는데 매출이 없는데 어떻게 임대료 내고 안 내고 버텨. 근데 못 내쫓게 하는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작 동물 해야지 돈만 준다고 저, 해결되겠습니까? 근데 왜 내 건물 좀 나한테 와서 큰 소리 치지? 아, 나 미치겠네. 정말 미치겠네. 정말. 저는 임대료 되고 있는데 정말. 저는 자영업자 지원하는 데 있어서 되게 그 지금 알파주님 얘기한 것처럼 좀 안 내야지 당연히 그러니까 내지 말아야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렵다면 좀 같이 어려운 방향으로 그렇죠.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기독교도 예. 희년이 있듯이 뭐 2020년에 임대료 전부 뭐 면제라든가 뭐, 그렇죠, 뭐 이런 방법도 다른 방식으로 네. 저기 말 다른 네. 방식으로 정부가 그 임대인에 대해서 보상을 좀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뭐 네. 어떤 이런 뭔가 좀 뭔가 다른 방법 그러니까 그 피해와 이 고통을 좀 분담하는 방식으로 그렇죠. 가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런 고민은 좀 부족한 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럴 네. 바에야 그냥 진짜 네. 전 국민 다 주는 게 낫지. 네. 네, 여하튼 그렇습니다. 막판에 많이 흥분해가지고 예, 예, 오늘 202회는 알파조님과 함께 예, 코로나 팬데믹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예,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희망을 갖고 삽시다. 예, 저는 희망적인 메시지도 좋았지만 그 국가별로 비교한 통계표를 보면서 이거와 관련돼서 너무 오해가 많고 해석이 맞아. 달리된 보도들이 너무 돌고 있으니까 너무 애국심에 불타서 많이 생각하지 말자. 이렇다 청취자분들은 그런 외국 보도나 이런 것에 휘둘리지 말고 정확한 표를 갖다가 나중에 예. 올려야 되겠다. 올려야 이 표를 저는 올리고 싶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거 보고 예, 정확하게 판단을 해주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202회 방송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